입고 나가면 오, 너 오늘 되게 멋있다. 벨벳 소재의 퀸팅 자켓입니다.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고 너무 예쁜 거 기본 블랙코트 찾고 계셨던 분인 것 같아. 근데 다 너무 나옵니다. 알록달록하고 귀여운 디자인이 있는 니트랑 보자마자 이거 진짜 꼭 사야 돼 하고 귀엽고 화사하고 예쁘죠? 정말 힙도로 맞도 제품. 이거를 제일 많이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겨울맞이 겨울 패션 하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막 뭐 입지? 뭐 입지? 막 레이어드? 막 이런 거 고민 없이 그냥 상의, 하의만 입어도 멋스러운 그런 아이템들이랑 보온성도 챙기고 패셔너블함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아우터들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뭐 블랙프라이데이다, 샘플세일이다 하면서 브랜드들에서 세일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최근에 진짜 구매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 기간 놓치지 않고 구매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바로 배송을 받자마자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어볼 옷이 많아서 아주 빠르게 입고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여드릴 이 아우터는 세이스라에서 구매한 무스탕이에요. 엄청 박시하고 약간 무릎 위? 무릎 위까지 올라올 정도로 되게 길거든요. 이거 입고 나가면 오, 너 오늘 되게 멋있다, 옷 잘 입는다 딱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무스탕이에요. 그냥 이렇게 흰 티에 청바지 위에 살짝 걸치기만 해도 엄청 멋스럽고 예쁜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엄청 가볍고 따뜻해요. 지금 이거 잠깐 입은 이 1, 2분 동안에도 갑자기 땀이 확 나고 확 더워질 정도로 정말 정말 따뜻하고 무스탕답지 않게 굉장히 가볍습니다. 털 날림이 조금 있어서 처음 입으실 때 돌돌이 조금 해줘야 될 것 같긴 해요. 안에를 그냥 마구잡이를 입어도 이것만 딱 걸쳐주면 뭔가 꾸미고 나온 그런 느낌이 나서 되게 좋아하는 무스탕이에요. 다음은 제 주변 사람들이 정말 정말 탐내는 자켓인데 마블링 마켓에서 보내주신 이런 벨벳 소재의 퀼팅 자켓입니다. 이런 퀼팅 자켓 디자인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이거는 이렇게 막 살짝 반딱반딱하게 광택감 나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벨벳 소재로 되어 있고 단추도 진짜 너무 예뻐요. 무광 골드 컬러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일본 여행 갈 때도 입고 갔었고 그냥 가벼운 외출할 때 많이 입는 옷인데 진짜 사람들이 정보를 엄청 많이 물어봐요. 그만큼 실물로 보면 더 예쁘고 저희 엄마가 이거 맨날 사무실에서 입고 싶다고 갖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엄마 주고 하나 더 다른 색깔? 아니면 이 색깔? 이렇게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겨울맞이 코트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에노르 제품이고요. 이렇게 더블 버튼으로 되어 있는 코트입니다. 저도 아직 한 번도 밖에 입고 나가보지 못했는데 롱코트인데 진짜 생각보다 엄청 가벼워요. 그리고 저는 이게 헤링본 소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헤링본은 헤링본인데 뭔가 트위드 느낌으로 짜여져 있어서 훨씬 고급스럽고 실물로 봤을 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박시한 핏인데 부해 보이지 않고 되게 예쁘다, 그쵸?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는 뒤트임 없는 코트 조금 걸을 때 옹졸해 보이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았거든요. 이거 이렇게 뒤트임도 있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빨리 입고 나가봐야겠다. 그리고 이거는 인스턴트 펑크 제품인데 딱 기본 블랙 코트를 찾고 계셨던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코트입니다. 이거는 투 사이즈인데 너무 박시하지도 슬림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오버핏이라서 너무 막 오빠 옷, 아빠 옷 입은 느낌 안 나는 그런 핏이고요. 부직포 같은 재질 아니고 되게 부드러워 보이는 그런 재질이고요. 이것도 롱코트인데 전혀 무겁지 않고 엄청 가볍고 따뜻해요. 그리고 저는 인스턴트 펑크 정말 핏이 너무너무 항상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딱 입기만 해도 어깨 라인이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옷감 같지 않으면서 딱 이렇게 네모나게 슉 잡아줘가지고 엄청 예뻐 보이는 그런 핏감입니다. 진짜 예쁘다, 그죠? 기본 블랙 코트 찾고 계셨던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드리는 아주 아주 만족스러운 코트. 더 센터에서 할인을 엄청 크게 하고 있길래 몇 개 구매를 해봤어요. 이거 총 다 해서 원래 54만원인가 그랬는데 할인해서 34만원 그렇게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 입어볼게요. 이렇게 컬러감이 정말 너무너무 예쁜 크롭 기장의 니트고요.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헤어가 살아있는 그런 니트라서 착용감도 엄청 부드럽고 유니크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배송이 온 거라서 여기가 접혀있었어서 그런지 이렇게 할 때 살짝 이쪽이 부해 보이는 느낌이 있긴 한데 저는 예쁘면 장땡이라서 그래도 예쁘게 입고 다닐 생각이에요. 스커트나 좀 니트 팬츠? 그런 거랑 입었을 때 더 예쁘게 어울릴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센토라에서는 뭔가 딱 컬러감들이 있는 유니크한 그런 옷들 위주로 구매를 해봤는데 짠! 이런 패딩 스커트를 구매를 해봤어요. 겨울에도 이런 스커트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핑크 컬러의 스커트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루킨 니트랑 같이 매치를 해줬어요. 알록달록하고 귀여운 디자인이 있는 니트랑 매치해주니까 굉장히 귀여우면서도 과하지 않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입고 약간 차콜색 그런 스타킹 신어주고 부츠, 털부츠랑 같이 매치해주면 되게 귀여운 겨울 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목걸이도 더 센토라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그냥 맨투맨 같은 거 입을 때 포인트 주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마음에 드는 목걸이랑 이렇게 매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조거 팬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앞, 뒤로 다 알록달록하게 엄청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라서 진짜 보자마자 이건 진짜 꼭 사야 돼 하고 구매를 해봤어요. 되게 잘 어울린다. 이 옆모습으로 봐도 예쁘고 뒷모습으로 봐도 예쁘고 앞모습으로 봐도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이 상의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구매한 이것도 더 센토라 제품이에요. 버터숍 제품이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아직 한 번도 밖에 입고 나간 적은 없지만 오늘 처음 입어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청바지랑 편하게 매치해줬는데도 엄청 귀엽고 화사하고 예쁘죠?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이렇게 헤어가 살아있는 아주 따뜻하고 보들보들한 제품이고요. 가격도 되게 저렴했고 핏도 너무 예뻐요. 부해 보이지 않고 어깨 라인도 예뻐 보이고 예쁘죠? 약간 연말 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막 눈 올 때 상큼하게 그렇게 입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휘뚜루 마뚜루 제품들이랑 패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나이스 고스트 클럽 제품이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는 뭔가 이렇게 꾸며진 모습 위주로 보여드리지만 평소에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게끔 그렇게 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입고 다닌 7일 중에 8일 입은 그런 아우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차콜색 뽀글이에 검정색으로 요런 무늬 있어가지고 엄청 귀여워요. 되게 마음에 들고 귀여워요. 이 위에 이제 딱 패딩 입고 나가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제가 패딩 영상만 따로 찍을까 고민했을 정도로 패딩이 진짜 많아요. 한 7개? 8개? 이거를 제일 많이 입고 다닌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애정하는 브랜드인 플렉 제품이고요. 옆쪽에 스토퍼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여서 입으면 더 멋스럽고 제가 요 충전재 물려고 방금 사이트 들어갔는데 50%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2만 얼마인데 대박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히뚜루 마뚜루 많이 입게 되는 패딩이라서 지금 구매하시면 가격도 저렴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따뜻해요, 엄청.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제품들 모두 소개를 해봤는데요. 더보기란에 가격이랑 제 스펙이랑 제품 정보들 모두 적어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